꽃트리가 생기고 꽃이 피기 시작을 해. 근데 너무 늦게 하면은 이 순들이 나오는 시간들이 짧아지니까 꽃트리가 개수도 줄어들고 크기도 작아. 안녕하세요. 소포원입니다. 날씨가 흐리고 비가 내리니까 들깨가 진짜 그냥 쭉쭉쭉 큽니다. 색깔도 검붉티티한 게 건강하게 잘 크네. 소풍원이 들깨를 심은 지 이제 한 달여가 됐습니다. 지난 감자를 캐고 한 6월 20일경 들깨를 심었으니까 한 달이 됐는데 이맘때만 되면 꼭 해줘야 될 일. 순지르기, 순치기, 들깨 이걸 해줘야 수확량이 많이 늘어나는 거 아시죠? 근데 순치기는 꼭 한 달 돼야지 하는 거야? 아니죠. 한 달이 안 됐어도 들깨가 한 50cm, 60cm 아니면은 또 웃자랐거나 그러면은 순치기를 해줘요. 줄자를 들고 이게 50cm가 되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무릎 위로 딱 올라왔을 때 순치기를 해줍니다. 그래서 대부분 이제 농가들이 손으로 막 이렇게 따기도 하고 많이 그렇죠? 없을 때는 손으로 따면은 손끝이 아파.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이런 거는 김치도 담아 먹고 양이 좀 많다 그러면은 이 낫으로 이렇게 치거나 안 그러면은 예초기로 그죠? 예초기로 이렇게 머리를 다 일률적으로 치거나 이렇게 하죠. 수치기는 대부분 농가들이 이렇게 위에서 보면은 여기 이파리를 이렇게 딱 끊어야겠다라는 높이가 보여요. 이렇게 여기서 요만큼을 끊어야겠다라고 한 높이가 이렇게 보여. 요 밑에를 보면 이렇게 순이 올라와. 이 위에를 끊어주면은 위로 크려고 하는 것보다 이제 이 순들이 자라는 힘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가지가 막 번지는 거지. 그래서 어떻게 하나하나 올리니 이렇게 다 따주냐고. 그래서 예초기로 치거나 낫으로 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 하죠. 근데 예초기나 낫, 손 이런 거 말고 획기적인 방법으로 오늘은 들깨순을 치도록 하겠습니다. 획기적인 방법이야? 획기적인 방법. 획기적인 방법. 이거 순치는 기계야? 순치는 기계. 오. 얼마 전에 내가 콩을 적심을 했잖아요. 콩 적심을 하면서 생각난 게, 콩 키하고 들깨 키하고 비슷하다. 들깨도 예로 하면 어떨까? 되네. 좋네. 와. 그래가지고 보니까. 키도 일정하고 대박인데? 근데 이거 높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아? 이 기계가 높낮이가 조절이 돼. 아 그래? 만약에 들깨 키가 좀 작다 근데 시기적으로 내 들깨는 50cm다 그러면은 얘를 내리면 돼.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내려줘. 들깨가 좀 키가 크다. 이렇게 올려줘. 오. 그죠? 높낮이를 이렇게 조절해서 하면 된 게. 그러네. 이렇게 해서. 사용을 하면은 된다는 거지. 와, 그러면 이게. 들깨나 콩 말고도 수치기 할 수 있으면 이런 걸 해도 되겠네. 가능해. 이게 무슨 뭐 그 회양목 그런 나무 같은 거 할 때도 이걸로 치면 되지 쭉. 아 나무도 순치기? 아 그래? 조경용 회양목 그런 거 순치기 하지. 와. 기술센터에 가면은 저 콩 적심기라고 해갖고 7,000원에 하루에 7,000원에 빌려줘요. 콩 적심도 하고. 시간이 남아 들깨도 순치기도 하고. 근데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? 잘 됐나? 우와 진짜 잘렸네. 잘렸지. 들깨가 이렇게 평지에 심어져 있다 그게 양날을 이렇게 빌리면 돼. 그리고 경사졌다 그러면은
한쪽만 있는 게 있어. 아, 그래? 외날. 얘가 없고, 한쪽만 있어. 한쪽만 있는 걸로 경사진대는 가능해. 시간 절약, 힘 절약, 괜찮을 것 같아. 이거 자전거 박히니까 그냥 잘 굴러다니잖아. 그러니까, 그리고 들깨 밭은 또 넓고, 다니기도 편하고. 그렇지. 그러니까 들깨를 줄 맞춰갖고만 심어놨으면 엄청 편한 거지. 오, 그러네. 대부분 줄 띄어서 심기도 많이 하잖아. 그리고 비닐 멀칭 해갖고 두둑 만들어서 이렇게 들깨 심기도 하고. 그치. 그러니까 이거는 획기적인 거야. 오, 진짜 획기적이네. 이걸로 해본 사람 없을 거라 아마? 없을 것 같은데? 대한민국에 나밖에 없을 것 같은데? 콩은 해도 들깨에는? 응, 안 하지. 오. 야. 내년에 들깨를 1000평 심으면은 이거 빌려다가 이로 순치기 하겠어. 아, 좋아. 예초기를 하기에도 힘들지? 그치, 예초기는 그냥 무겁고 그냥 짊어지고 다녀야 되잖아. 얘는 굴리고 다니는데 얼마나 편해. 수치기는 그럼 한 번 하고 끝이야? 한 번 하고 끝날 수도 있고. 많게는 두 번까지 해요. 오. 심고 나서 한 달이 지나 혹은 50cm, 60cm에 순치기를 한번 했어요. 그리고 또 날씨가 흐리고 비와 막 우짜라거나 너무 많이 컸어. 그러면 순치기를 한번 더 해주지. 그럼 순치기는 언제까지 해야 돼? 날짜로 정확히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8월 초 중순. 아, 그때까지 끝내야 돼? 그때까지 끝내야 돼. 그러고 나면은 이제 9월 달, 8월 말부터 9월 초 이때는 깨꽃트리가 생기고 꽃이 피기 시작을 해. 근데 너무 늦게 하면은 이 순들이 나오는 시간들이 짧아지니까 깨꽃트리가 개수도 줄어들고 크기도 작아. 그러니까 늦어도 8월 초중순, 8월 한 10일 이때까지만 끝내주면은 꽃이 피고 깨꽃트리가 열리는 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. 그거 말고 이제 또 해줄 거? 해줄 거? 만약에 1차 웃걸음을 안 주셨다. 그러면은 요 시기에 1차 웃걸음을 주면은 많이 도움이 돼요. 이만큼 자랐을 경우에는 분명히 1차 웃걸음 하신 분들도 있을 테고, 만약에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자랐다. 그러면은 순치기를 하고 나서 겨순들이 자라야 되는 영양분들이 필요로 해. 그러니까 성장을 키우는 질소질 말고 복합비료. 복합비료를 주변에다가 조금씩 조금씩 놔주면은 많이 도움이 되죠. 그리고 또 해줘야 될 게, 이파리를 보면은 지금은 좀 이렇게 깨끗한데 구멍이 막 뚫려 있거나 혹은 여기 안에 조그만한 이파리들 여기가 오글오글 해지는 게 있어요. 구멍이 숭숭 뚫리고 오글오글해져. 그러면 걔네들은 십중팔구 진미물. 그리고 구멍이 막 뚫리는 애들은 청벌레, 파밤나방의 애벌레들이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. 그럴 때는 살충제, 진딧물하고 그 벌레약하고 두 가지를 섞어서 이렇게 살충제를 해주면은 이파리가 깨끗하게 잘 커요. 이제 이파리 진딧물이 생기거나 벌레가 갉아먹으면은 광합성을 해야 되는데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거지.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즉시 그런 것도 해주면은 들깨가 자라는데 많이 도움이 돼. 지금은 요 정도. 그리고 일주일이나 열흘 전에 분명히 풀약을 한번 했을 거예요. 그래서 풀이 이렇게 없어. 근데 이제 풀이 많다. 그러면 이제 풀약도 한번 해주면 좋아. 이만큼 컸을 때 풀약을 해도 이 대가 나무 거의 이제 목질화가 다 되다 보니까 파스타 같은 종류? 이런 종류는 해도 죽지가 않아, 나무가. 그러니까 갓을 씌워서 지금 풀약을 딱 해주고 나면은 꽃이 필 때까지, 8월 10일까지 할 게 없어, 또. 8월 10일까지 순치기를 끝내고 나서 꽃이 필 때 9월 초 이때는 다시 또 벌레약을 한번 해줘요. 꽃이 필 때에 또 벌레가 많이 꼬여. 그때 살충제를 한번 뿌려주고 그때 또 복합비료를 한번 싹 더 뿌려줘. 그러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데 많이 도움이 되니까. 그러면 깨가 평당 500g 나올걸? 500g이 많이 나오는 건가? 많은 거지. 조그만한 알맹이 모여서 500g이 되니까. 집 주변에 빈 밭에 들깨를 심으셨다면은 순치기하고 웃걸음 주기, 살충제, 살포 이 정도까지만 해줘도 들깨 자라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 오늘도 많이 날씨도 흐리고 막 이렇게 습하고 막 덥고 그래요. 후덥지근. 아주 그냥 불쾌지수가 높은 그런 날입니다. 그래도 즐거운 마음 잊지 마시고 오늘도
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스폰이었습니다.